마금하게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기타 디스트음을 그리워하고 저란 사람의 목소리 자체를 샤우트 창법으로 구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음악에 락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기본적인 악기 편성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희생이란 곡 자체가 현악기 위주로 편곡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그 편견을 갖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은 제가 이제 30을 넘긴 나이에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음악에 대해서 어떠한 제 자신부터가 편견을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엄연한 락 발라드고 그리고 네 곡 모두 다 사람들이 자꾸 지금은 그러한 생각 갖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듣다 보시면 굉장히 정감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앞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변함없이 작년에도 5집 앨범을 들고 활동을 하다가 저를 이 대구에까지 불려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텔레 콘서트에 오게 됐습니다. 저번에도 지방에 이런 프로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저번에도 굉장히 이런 화기애애하고 이 과음분된 분위기 속에서 공연하고 올라가면서 아주 흡족해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이 대구 시내 안에서 이 대구를 한번 들었다 놓고 싶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공개월 아니 아주 견고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동을 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오늘 사정없이 여러분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버립니다. 손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기자기한 노래들은 끝났고 이번에는 잠시 땀들을 흘리셨으니까 이번에 감상할 수 있는 노래로 저만 땀을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육지 앨범 나온 거 아시죠? 네. 아우 대답 소리 우렁찬 거 보니까 다들 사셨구나. 자 이번 육지 앨범에
타이틀곡입니다. 희생. 되기 싫어서 그러한 것들을 너무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어떠한 그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었던 무대나 아니면 상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깨고 싶고 이제는 정말 이제 내 음악을 내가 만들어보고 내가 상상했던 것들을 이제 그 누구의 타치 없이 좀 표현하고자 싶.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 어린 얘기나 아니면은 뭐 좋은 긍정적인 반응의 얘기나 저는 다 수용을 하는 편이고요. 저란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와크 이전에 분명히 저는 대중음악인이에요. 저는 가수이고 직업이 가수이고 대중음악을 하고 있는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저는 좌지우지 되고 싶지도 않고 여하튼 저는 그 락음악을 대중화시키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상상하면 그쳤고 아직 시작이라고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앨범에 처음으로 그 다른 대선배 가수분의 노래를 제가 이번에 리메이크를 하게 됐는데 참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은 제가 리메이크를 해서 꼭 그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그분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좀 더 많은 좋았던 히트곡들을 많이 남기셨을 건데 자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지만입니다.
근데 제가 그 5집까지 제가 그 활동 내내 사실은 그 제복 스타일 아니면은 반짝이 우산, 비닐 소재, 그 다음에 또 백바지에 쫄티, 망사. 항상 그렇게 입었다가 이 정장을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한 번은 그 가족 레스토랑이라고 그러죠. 그 칼질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번 제 생일날 식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가 옆 테이블에서 우연히 하는 소리를 듣다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가씨 세 명이서 저를 희끔희끔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들리지는 말게 얘기를 하지. 너 경험 어떠니? 그쪽 친구 하는 말에 그 친구는 다 걔는 다 좋은데 재수 없어 백바지만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 상당히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인생관을 바꾸고 과감하게 긴 대가리 락커이긴 하지만 긴 머리 락커이긴 하지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아는 녀석인데 아무튼 이번 6집 앨범의 의상 컨셉은 정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빼입고 왔기 때문에 계속 입고 있으려고 했더니 너무 더워서 이제는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신 여기 지금 멍이 좀 들었거든요. 예, 네. 저희 팀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369 게임을 좀 하다가 맞아가지고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분위기를 띄우면서 서서히 광란의 파티로 접어들까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 됐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마카이시도 갔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내일 아침에 목소리 아 쌩쌩한 사람이 있으면 내
태규, 도현이, 그 다음에 뭐 기영이, 서문탁, 뭐 경민이 이래요, 대충. 그래서 저희들끼리 1년에 한 2-3차례씩 모이는데, 머리 긴 머리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모이면 노래방도 가요. 가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노래는 안 부르게 되잖아요. 선배 가수분들 노래 부르게 되면, 그 중에 제가 제일 즐겨 부르는 레퍼토리가 오늘 다 들어있어요. 한영희 선배님 거하고, 인순이 선배님 거하고, 앨범에 소개된 거는 고 김건수 선배님의 사랑했지만만 있고요. 근데 앞으로도, 뭐 굳이 앨범에 실을 수는 없어도, 앞으로도 과거의 선배님들 노래들을 저희 그룹 색깔에 맞춰서 계속 리메이크를 한번 해보려고요. 전에는 팝송 카피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인 이상 우리 선배님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평소 때도 맨날 웃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평소 때는 항상 아주 일반적인 김경호의 모습이고 무대에 올려놨을 때만 가수 김경호이지 그 나머지 모습은 그냥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은 모습이죠. 사는 것도 똑같고, 밥 먹는 것도 똑같고, 예. 다 똑같고. 조금 활달해지신 것 같다고. 예. 예. 활달해지신 외향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동안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19살에 서울 올라왔는데 벌써 31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했죠? 예전에는 저희들 나이 때 데뷔를 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요즘은 17살, 18살 꼬마 여자아이들이 거의 그 선정적인 몸짓과 함께 보일락말락하는 그런 야사시한 옷을 입고 나와서 무대를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머리를 흔들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30살 먹었으면 일선에서 물러나야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 참고적으로 저는 세상에 27살에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공로패라는 게 원래 나이 많은 분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상 데뷔한 지 2년 만에 세상 무슨 가요계 이바지를 많이 했다고 바로 공로패를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만큼 영원히 제 목소리가 허락이 되는 한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콘서트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나도 어떻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짜여진 시간도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김경호 밴드 콘서트의 이제 마지막 순서를 진행을 해드리고 아쉬워. 자,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고 제 이름 속자를 알리게 된 배경이 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금지된 사랑. 그렇습니다. 울지 마 여기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다시! 내 사랑 내 사랑.